기업별 이슈도 함께 만나보고 가시죠. 먼저 사용관 차장이 언급한 급등 흐름 나온 기업부터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포스코 계열사들인데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어제 상한가에 직행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의 주가는 어제 하루에만 16%,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은 10% 넘게 급등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가 지난해 2분기 이후 1년 만에 분기 영업이익 1조 원대를 회복했는데요. 2분기부터 철강 생산 판매가 정상화됐기 때문입니다. 2020년 이후 평균 분기별 실적을 상회하는 수준을 달성을 했는데, 기업 설명회를 열어서 2030년까지 저탄소 제품 1,050만 톤을 생산하겠다는 목표를 공개했습니다. 또 시장에서 환호를 한 부분은 바로 자동차 쪽인데요. 글로벌 자동차 생산에서 친환경차 비중이 2020년 9%대에서 2030년 60%로 증가할 것으로 자체 예측했습니다. 다만 큰 폭으로 주가는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의 변동성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른쪽에 있다면 부진한 쪽도 있겠죠. 바로 편의점주입니다. GS 리테일의 주가는 올해에만 24% 넘게 하락했고요. BGF 리테일의 경우에는 올해 들어 22% 넘게 하락한 상태입니다. 물가 상승폭이 둔화되면서 편의점 이익이 줄어들었고요. 또 GS25와 CU가 1위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마케팅 비용이 증가한 것도 그 이유 중 하나입니다. 다만 그 두 종목에 대한 업계 전망은 약간 엇갈리는데요. GS 리테일은 최근 호텔, 디지털 등 여러 신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편의점 실적 회복이 관건이다라는 평가 나오고 있고요. BGF 리테일의 경우에는 지난 2년간 영업 이익이 급증한 데 따른 기저 부담이 있긴 하지만 올해 모든 수익성 지표에서 편의점 1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적 추이를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최근 뜨거운 HMM 인수전 뉴스도 함께 보고 가시죠. 하림그룹이 중견 3호 투자펀드 운용사인 GKL 파트너스와 컨소시엄을 맺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와 함께 1조 원 연구채를 매수하고 여기에 더불어서 1조 6천억 원의 잔여 연구채를 사들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한 언론사의 단독 보도를 통해서 나왔는데요. 하림과 GKL 컨소시엄 같은 경우에는 펜오션 공동 인수 후에 영업이익을 2천억 원대에서 8천억 원대로 올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 이러한 인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렇게 인수 경쟁이 계속해서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에 매각 측의 파워가 더 커지고 있다라는 우려감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뉴스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이슈도 함께 만나보고 가시죠. 마지막으로 애플 뉴스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이 세계적인 소비 둔화 조짐에도 올해 아이폰 출하량 목표치를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 블룸버그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서 애플이 아이폰 15 출하량 목표치를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인 8,500만 대로 설정했다고 전했는데요. 다만 아이폰 프로 모델 라인업 가격 인상을 고려하고 있어서 전반적인 수익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이 올해 들어 침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고급화 전략으로 점유율을 늘리겠다라는 전략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의 관련주들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